말이 돼요? 위약금이 3배라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? 그동안 우리 작영이가 싼값에 해줬잖아. 아니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렇지 3배 위약금이라니 이건 정말 칼만 안 들었지.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합니까? 남의 불행에 위로는 못해줄 망정 회사가 이러면 안 되죠. 왜 끊어? 줘. 어? 그냥 줘버려. 어머 돈도 많다. 뭘 줘? 줄 게 어딨어? 네 집 잡혀. 그럼 되잖아. 김자경, 너 지금 기분으로 말할 때가 아니야. 3배야, 3배.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어서 못 죽는 판에 3배. 아휴. 1년 계약하고 6개월 방송했으니까 나머지 6개월에 3배 물어줘. 변호사 붙이자. 엄마가 모양 빠지게 따라다니면서 핏대 세우지 마. 뭐야? 너 오늘은 좀 다르다? 예전에 어떤 선배가 하는 거 봤어. 우리 이제 화내지 말고 살자, 엄마. 이젠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작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. 너 진짜 왜 이래, 낯설게. 차라리 엄마를 원망해, 어? 나 때문에 연애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를 원망하란 말이야. 그게 속 편해. 그것도 한두 번이지. 얘가 정말. 너 왜 웃어? 너 오늘 좀 이상한 거 아니? 요즘 일도 안 들었다며 당분간 우리 쉬겠네. 그래서 좋아.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? 나도 아침밥 좀 먹고 살자. 일 없는 동안 실컷 먹고 늘어져야지. 안 돼. 몸 망가져 얘는. 됐어. 내 맘대로 할 거야. 와, 근데 진짜 먹을 거 없다. 뭐 너만 굶었니? 우리도 다 같이 굶었어.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 같이 먹고 사는 걸로. 엄마 밥해. 아, 쌀은 내가 씻을게. 이번 주방세제 안 넣고. 그래도 뭐 시집살이 하면서 뭐 하나 배웠다? 폭도 배웠겠다. 진짜 얘가 왜 이래?